팍팍한 삶을 살아가는 이웃에게 따뜻한 밥한 끼를 내어주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전주교구 요셉 식탁인데요. 김정아 기자가 따뜻한 온정의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전북 익산역 바로 앞에 있는 요셉 식탁. 언뜻 보면 일반 식당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선 가격표를 찾을 수 없습니다. 요셉 식탁에서는 생활 형편이나 개인적 사정으로 집에서 끼니를 해결하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고소한 참기름 향이 가득합니다. 오늘의 메뉴는 김밥입니다. 김밥을 준비하는 수도자와 봉사자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요셉 식탁을 찾는 이들은 하루에 60여 명. 이날 봉사자들은 150줄의 김밥을 만들기에 한창입니다. 당근과 계란, 김치와 시금치 등 김밥 속 재료는 모두 요셉 식탁의 후원자들이 보내왔습니다. 김밥 달인으로 통하는 이 글로리아 스녀에게 김밥 만드는 법을 배워봤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가 그리고 가로 세로가 있어요. 재료 손질부터 칼로 자르는 것까지 여간 손이 많이 가는 메뉴가 아닙니다. 봉사하면서 힘든 점은 없는지 물었습니다. 육체적으로 좀 피곤해도 기쁘죠. 제가 할수 있다는 것이. 마스크에 가려져 있음에도 수도자와 봉사자들의 눈빛에선 사랑과 기쁨이 느껴집니다. 사랑이죠. 일단 사랑은 전달돼야 돼요. 내가 소중하게 사랑받는다. 나에게 내 인간으로서 어떤 나를 이제 사랑해주는 가치 이렇게 봐주는 사람도 있구나. 요셉 식탁에서 조리 봉사 중인 김영숙 씨에게 소감을 물었습니다. 저한테는 커다란 기쁨이죠, 이게. 모두 기쁜 마음으로 참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더불어서 더 기쁨이 배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음식 재료들이 한 대에 어우러져 맛을 내는 김밥. 이 김밥처럼 봉사자들과 수녀님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봉사자들의 기도와 사랑이 가득 담긴 김밥은 저녁 6시 요셉 식탁을 찾아오는 이들에게 전달됩니다. 배식 봉사자 서상원 씨는 밥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한끼 밥이 곧그 사랑의 표현이고 그 밥을 먹는 분들에 대한 생명을 이어가는 그 끈이 될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소외된 이웃이 더 많아지고 있는 요즘, 이 글로리아 수녀는 교회의 역할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교회가 할 역할은 뭐냐면 사각지대를 찾는 거예요. 지금 많이 막혼자 죽어가는 사람도 많고, 며칠째 음식을 못 드신 분도 막 고독사가 많아요. 그런 어려움이 이런 물질적인 것도 있지만은 좀 정신적으로도 야, 교회는 진짜 우리가 마음을 열어주는 곳이다, 편안한 곳이다, 그런 곳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CPBC 김정아입니다.